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SGI 서울보증 감사직 사퇴, 정치적 파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 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어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동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어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